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입니다. 오늘 리포트는 업종에서 유독 좋은 실적이 기대가 되는 두 가지 종목 리포트를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삼성증권의 GS리테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업종 안에서는 가장 돋보이는 영업이익의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2분기의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매출액이 2.93조 원으로 전년 대비는 4%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835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67% 크게 상승할 전망입니다. 이커머스를 포함한 신사업 전반에서의 매출단이 좋았다라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슈퍼마켓과 호텔의 실적이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사의 기업 가치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되는 편의점 쪽에서는 되려 조금 아쉬운 부분이 남았다라고 하는데 자세하게 한 부분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았던 슈퍼마켓과 호텔 쪽을 보도록 할 텐데요. 슈퍼마켓은 매출액이 3,300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6%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990%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7억 원대를 현재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퀵커머스와 같은 매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외형 성장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또 호텔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다시 한국으로 많이 들어오면서 투숙률이 전년 대비 20% 이상 크게 증가했다라고 하는데요. 매출액은 900억 원대로 전년 대비 28% 증가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은 177억 원대로 전년 동기 대비는 177% 증가 전망입니다. 다만 편의점 쪽의 매출액은 2.8조 원으로 전년 대비는 7% 증가 예상이 되지만요. 영업이익은 6% 정도 하락 전망이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점포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5% 정도 추가로 만들겠다라고 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2% 정도밖에 늘리지 못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해서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는 성장률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또 여기에 식품 물가 상승세 둔화 리스크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에서는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하향으로 조정을 해줬는데요. 29,000원 선을 제시해줬습니다. 2분기 동안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향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하향 리포트를 통해서 추가 하락이 나올지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상황은 어떠했는지 가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어제는 약보합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0.69% 하락한 21,60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시죠. 네, 다행히 오늘은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0.69% 상승한 21,75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2분기 실적에 기대되는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시죠. 두 번째로는 오리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계 안에서 말 그대로 독주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는 평가인데요. 일단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2분기에 2천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영업이익도 114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200% 넘는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과 중국의 매출이 좋았다라고 하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20% 정도, 그리고 중국은 14%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베트남 쪽은 다만 작년 대비는 조금 둔화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다라는 의견인데요. 베트남과 러시아 쪽에서도 부진했지만 중국 쪽에서 신제품 라인이 굉장히 현지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매출 성장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신제품 출시와 채널 확장에 따른 점유율 상승이 전반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는데요. 또 주가적인 밸류에이션을 놓고 봤을 때도 현재 지나치게 저평가 구간에 진입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공격적인 이 목표 주가는 제시해주지 않았고요. 기존 선 그대로 유지해주면서 18만 원 선을 제시했습니다.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날 0.33% 오른 12만 200원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0.75% 하락한 11만 9,300원 선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